반갑습니다. 열펌팀 머만드립니다. 오늘 우리 고객님은 매직을 하면서 볼륨 매직을 하면서 약간 시컬 펌을 할 거예요. 근데 1차적으로 제가 이 고객님의 모발을 정확하게 진단하기 위해서 또 경화도 풀어주기 위해서 아쿠아프로틴 A를 가지고 10분 방치하고 나왔습니다. 나온 상태에서 모발 진단을 하니까 모발이 굉장히 가늘어요. 그리고 자, 모발이 건조됐을 때 나타나는 소수성 곱슬이에요. 그런데 더 골치 아픈 게 뭐냐면 탈염을 하셨어요. 탈색도 하고 염색도 했던 모발이에요. 거기에 또 파마도 하셨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원장님들이 만지시면 이게 아마 빗질도 제대로 안 되고 그래서 가슴이 두근두근 할 거예요. 이거 했다가 또 컴플레인 걸리면 어떡하나 하는데 제가 쉽게 하는 방법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일단 아쿠아프로틴 A로 10분 방치해서 나온 상태에서 경화를 풀어준 상태에서 젖은 모발 상태에서 자, 전처리 없이 저는 피카에 PB에다 아쿠아프로틴 A 세 펌프를 넣었어요. 그래서 자, 이렇게 탈색된 머리 또 파마를 하셨고 또 염색도 하셨고 예, 이렇게 굉장히 어려운 모발이에요. 그래서 저는 PB를 가지고 전처리 없이 아쿠아프로틴 A 세 펌프를 넣어서 도포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빗질도 잘안 돼요. 네, 근데 열심히 필 거예요. 열심히 펴서 예쁘게 해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제가 10분 방치하고요. 열 처리할 거예요. 저는 탈색 머리가 됐던 순삭 머리가 됐던 건강한 머리가 됐던 저희 피카는 열 처리 10분 합니다. 네, 아쿠아프로틴 A 세 펌프 넣어서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네, 열 처리 10분 하고 있습니다. 네, 열 처리 10분 후에 2차 연화 들어가겠습니다. 네, 열 처리 10분 했습니다. 열 처리 10분 하고 한번 환원제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네, 어때요? 많이 늘어지죠? 탈색된 머리예요. 탈염, 탈색하고 염색하신 모발이거든요. 자, 저는 피카에 미친 연화를 한번 소개해 볼게요. C1, pH 9.5짜리예요. 여기에 파워하고 오일하고 제가 지금 이렇게 넣어서 믹스하겠습니다. 자,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 한번 볼까요? 지금 환화제가 부족하다 보니까 얘가 잘안 서요. 이렇게 죽어요. 네, 그래서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탈염된 머리예요. 손상된 머리예요. 근데 저는 피카의 C1, pH 9.5짜리를 도포하겠습니다. 네, 자, 분명 이게 아까 빗질도 안 되고 손상도 심하고 했었거든요. 자, 이렇게 한번 앞전에 도포했던 환원제를 걷어내 주시고요. 자, 이렇게 한번 발라볼게요. 어때요? 반짝반짝반짝하면서 뭔가 이렇게 좀 건강해진 느낌이 나지 않나요? 네. 늘어나야 되는데 늘어나지도 않아요. 짱짱하고. 네, 이게 미친 연하입니다. 피카에 전처리 없이 하는 피카에 미친 연하입니다. 멋있죠? 네, 이렇게 해서 5분 방치한 후에 깨끗이 헹구고 나와서 자,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네, 샴푸 지금 하러 갈 건데요. 한번 세워볼게요. 네, 어때요? 쓰죠? 네, 이렇게 서요. 연화가 잘 되면 이렇게 서요. 그래서 원장님들이 나는 이게 연화가 잘 되니 뭐 특히 모발이 가늘거나 이렇게 소수성 곱슬일 때 어떻게 해야 연화가 됐는지 잘 모르겠어요 하실 때는 이렇게 참고하세요. 이렇게 세우시면 되겠습니다. 짜신 다음에 네, 1차적으로 폴리가 있습니다. 폴리 한번 보여주세요. 네, 폴리를 분사를 하겠습니다. 손상이 심한 부분부터 이렇게 폴리를 분사해 주세요. 하시고 빗질을 해주십니다. 빗질을 많이 해줄수록 예,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폴리 분사하신 다음에 네, 저희들 필이 있습니다. 프로틴 필을 도포하겠습니다. 자, 손상이 심한 부분부터 도포해 주세요. 네, 이렇게 도포해 주세요.
가능할까요? 그렇게 네, 일단 마사지 하시고요. 네. 그래서 붙이기를 합니다. 저희들 네,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손상이 네, 있지만은 저희들 이런 식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마스크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네. 자리에서 그냥 계속해서 샤프실에서 저희는 가볍게 해주고 있습니다. 연합범 쉬워요. 연합범 어렵지 않습니다. 네, 단백질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머리가 단단해지셨어요. 색깔도 보냈어요. 자, 이번에 마지막 저희 피카에 있는 마지막 케라틴 하루 오일을 흔들어주세요. 네, 연화 후에 깨끗이 헹구고 나왔어요. 근데 저희는 샴푸실에서 트리플 연화를 해요. 하고 나온 상태에서 자 수분 조절하기 직전에 제가 한번 살려볼게요. 자 어때요? 연화가 됐다라는 얘기겠죠? 네, 이렇게 해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수분 조절하시고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네, 피카 아이롱 시작하겠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세 파팅으로 나눌 거예요. 세 파트로 나눠서 예, 우측 저는 오늘 약간 시컬펌이라서 크게 강하게 넣지 않기 때문에 두 판넬로 나눠서 시작할게요. 그래서 자 1차적으로 자 22mm예요. 22mm로 자 수분 한번 건조해 주시고요. 자 시컬펌이에요. 강한 시컬펌으로 할 거거든요. 이 상태에서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싹싹싹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자 들어가면 자 조금 강하게 하기 위해서 덮개 아이롱을 활용할게요. 연예인 덮개 자 이렇게 잡으시고 자 두 바퀴 돌리시고 다시 한번 두 바퀴 자 이 상태에서 이렇게 펼치시면 될 거예요. 자, 내 앞으로 살짝 놓았다가 빼세요. 자, 두 번째 판넬 넘어가겠습니다. 예, 두 번째 판넬입니다. 우측에 두 번째 판넬. 자, 짜잔! 피카에 25mm가 새로 나왔어요. 25mm예요. 좋겠죠? 네, 굉장히 좋습니다. 자, 25mm로 자, 수분 건조 한번 하시고 이야, 멋있잖아요? 저 25mm 꼭 갖고 싶었었는데 25mm가 나왔어요. 25mm로 제가 이렇게 해서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네, 저는 19mm나 뭐 우리가 하는 22mm보다 조금 더 굵은 게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게 늘 로망이었거든요. 근데 드디어 25mm가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자, 25mm로 와인딩 들어가고 덮개 아이롱을 활용해서 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쫙 하시면 윤기 쫙 올라오죠? 자, 이렇게 놓으시고 이렇게 빼시면 되겠습니다. 좌측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좌측도 자, 두 번 이렇게 판넬 두 개로 나눌게요. 그래서 이렇게 놓으시고 자 22mm 자, 수분 건조 한번 하시고요. 자, 이 상태에서 조금 기다리셨다가 자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 이 머리는 탈색도 하고 염색을 했던 모발이고 펌도 했던 모발이에요. 근데 어때요? 연화가 되게 건강하게 잘 된 것 같지 않나요? 네, 거기다가 저희 22mm로 제가 지금 시컬펌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싹 했다 이렇게 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판넬 넘어가겠습니다. 자, 두 번째 판넬, 좌측에 두 번째 판넬. 자, 25mm예요. 자, 25mm입니다. 25mm로 수분 건조 하시고요. 자, 여기서 조금 기다리셨다가, 네, 이렇게 됐죠? 자, 이렇게 해서 됐습니다. 네, 그리고 덮어주세요. 연예인 덮개 덮으시고. 요즘에 피카 이 아이롱 가지고 너무 재밌어요. 네,
원장님들 한번 이렇게 해서 활용해 보세요. 덮개 아이롱하고, 예, 이렇게 25mm를 활용해서 또 볼륨 C컬펌 하시면 굉장히 아름답게 잘 나올 거예요. 자, 백파트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백파트도 제가 또 시작할게요. 자, 이렇게 놓으시고요. 너무너무 쉽죠? 하는 게 너무 쉽지 않나요? 네. 자, 원장님들도 하셔도 좋습니다. 이렇게. 자, 여기는 수분이 좀 건조가 됐기 때문에 제가 폴리를 한번 분사할게요. 네, 이렇게 한번 살짝 폴리 분사하시고요. 자, 22mm예요. 자, 놓으시고. 자, 수분 조절하실 때 폴리로 분사를 하시고 하시면, 네, 굉장히 그 열 보호도 되면서 컬도 탄력 있게 붙고 또 윤기 있는 탄력 있는 컬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원장님들도 한번 폴리로 활용해 보세요. 수분 조절 하실 때 폴리로. 자, 쫙 다려주는데, 와우! 윤기 많이 올라오죠? 네. 자, 이렇게 해서 또 빼겠습니다. 살짝. 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판넬 넘어가겠습니다. 예, 백파트 두 번째 판넬도 마찬가지로 수분 조절하시면서 또 탄력 있는 컬도 없고 너무 좋아요, 폴리. 네. 자, 이렇게 수분 조절 한번 하시고요. 자, 22mm예요. 제가 지금 와인딩 하는 거는 22mm로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어머. 어때요? 연화 굉장히 잘 된 것 같죠? 또, 우리 연예인 덮개, 덮개 아이롱, 피카의 효자 매뉴얼이죠? 자, 이렇게 다려주시고, 그 다음에 돌돌돌. 나는 좀 더 많이 다려줄 거야 하면 많이 다리세요. 괜찮아요. 네. 자, 이렇게 하시고, 이야, 엄청 빠르죠? 네. 자, 이렇게 해서 빼겠습니다. 세 번째 판넬 넘어가겠습니다. 네, 백파트. 자, 25mm로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수분 건조하시고요. 조절하시고요. 자, 25mm. 피카의 25mm예요. 네, 이렇게 해서, 어머, 끝이 다 들어갔어요. 자, 짜잔. 덮개 아이롱이에요. 연예인 덮개. 얘를 이렇게 살포시 잡아주시고요. 꼭 다려주세요. 윤기 올라오죠? 윤기가 올라오는 거는, 온도가 잘 맞은 거예요. 네. 자, 25mm. 제가 갖고 싶었던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피카에서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네. 자, 네, 앞으로 살짝 놨다가 빼주세요. 네, 마지막 판넬 넘어가겠습니다. 네, 백파트 마지막 판넬 25mm예요. 25mm. 자, 여기서 조금 기다려주시고요. 수분이 건조가 되면. 자, 네, 이렇게 해서 끝이 살짝, 네,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네, 들어가면 연예인 덮개를 덮어주시고요. 자, 다려주시고요. 두 바퀴 돌리겠습니다. 자, 돌리시고요. 싹 다려주시고요. 또 많이 다리셔도 돼요. 네, 이렇게. 난 윤기 낼 거야. 어머, 벌써 다 건조됐네요. 자, 피카의 C컬펌을 하고 있습니다. 탈색과 염색을 했던 모발이에요. 그래서 자, 우측에 하나, 둘, 좌측에 하나, 둘, 네 개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로 해서 와인딩 끝났습니다. 네, 또 피카의 더블로 한번 또 뿌리를 살려볼게요. 자, 슬라이스 얇게 뜨시고요. 자, 13mm. 자, 우리 피카는 더블로 뿌리를 살려요. 그래서 13mm로 이렇게 충분히 뿌리를 살릴 수 있지만은, 네. 자, 이렇게 빼도 뿌리는 굉장히 많이 살아요. 근데 저희는 더블이에요. 17mm 그대로, 이 판넬 그대로 드시고요. 살짝 수분 한번 날려주시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고 옆으로 빼기 하셔도 뿌리가 굉장히 자연스럽게, 네, 이렇게, 예, 삽니다. 네,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네, 지금, 중화하고, 하이 프로틴 샴푸로, 샴푸하고 나왔어요.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톤 다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염색을 하고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해서 또 예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중화 후에 그또 우리가 톤다운으로 염색을 했어요. 하고 또 깨끗이 헹구고 나왔거든요. 어떠세요? 하이 프로틴 샴푸로 해서 마무리했어요. 예, 또 완전 건조하고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완전 이제 건조가 다된것 같아요. 와우, 엄청 예쁘죠? 네. 지금 보시면 22mm하고 25mm의 컬감이 굉장합니다. 네. 또 예쁘게 또 사진 찍어서 올려드리겠습니다.